자, 옆에 분 오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꼭 성령 받고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자, 오늘 저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 말이 빠르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 두 번째로 다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왕의 스디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묶어서 말로 끌고 가리다가 그 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자 하니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보고를 받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해방을 받아도 갈 나라가 없고 갈 조국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포로로 붙들려 있던 25살짜리의 젊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그는 그발강가 네루비비라고 하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에게 들려온 소리는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25살의 젊은 에스겔의 그 가정의 아내까지도 이제 세상을 떠나 있는 그런 바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이 동쪽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쪽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바로 이후에 떠오르는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죠. 예수 중심의 교회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의 터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의 터에서 샘물이 콸콸콸콸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흘러 시냇가로 흘러가 강이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갔더니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면서 물고기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어부들이 막 들어서면서 고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물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강가에 큰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저 달마다 열매가 풍성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를 가져다가 이제 그걸 먹어도 병든 자들의 몸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에스겔에게 뭘 얘기한 것이냐면 너희 나라가 절망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너희가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물줄기는 너희를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자들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망에 놓여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의 질병에 걸려서 내가 죽게 됐을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딥니까? 내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냔 말입니다. 모릅니까?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의학 전문지인 내 과학 기록이라는 책과 메디컬 뉴스 투데이에서 또 LA타임즈에서 2017년 12월 22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병원에서 감염으로 죽은 자가 병낫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병균에 감염이 돼서 죽은 자가 연간 4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중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감염으로 치료받는 치료비만도 연간 9조가 된다고 합니다. 의사 실수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1년에 죽어가는 사람이 25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죽어가는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사했던 마카리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료진과의 소통을 실패하다든지 진단 오류를 낸다든지 또는 약물 과다 사용 등으로 죽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오진율이 15%에서 20%의 오진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자그마치 이 50%의 오진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병을 다 이제 고침받아 병원에 가면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병원에 가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건강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어디가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아 이런 게 통지가 와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어차피 나이 들면 안 좋아지는 거 안 받겠대. 안 가요. 안 갔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옛날에 아팠던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딴 데가 아프대. 그래도 안 가요. 내가 이만큼 살 만큼 살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키워줘서 병을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약해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자꾸 노력해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몸에 저항력을 키워서 병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병원에 당장 가서 아플 때 가보세요. 그러면 아파요. 아플 때 가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감기 걸려가면 감기가 걸린 거죠. 근데 여러분, 감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약은 없어요. 다른 합병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른 약을 먹이는 거예요. 다만 감기는 스스로 내 몸에서 저항력을 키워서 감기를 이겨야 병이 낫는 거예요. 감기약은 없어요. 병원에 가면 감기 예방주사가 뭐예요? 감기균을 나한테 투약을 해서 그 감기를 내가 스스로 이기는 저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기가 오면 내가 이미 감기와 싸워서 저항했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감기가 와도 못 이기고 물러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기 기운이 싹 온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 그래요. 감기야, 너 여기서 머무를 시간 없다. 나 너무 바빠. 감기야, 떠나라.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기가 제일 무서우는 게 뭔지 알아? 비타민C야. 비타민C 자꾸 먹어. 그런 감기가 나는 감기 기운이 올 것 같다면 비타민C를 1000ml짜리를 4개 막 먹어요. 왜냐하면 먹을 만큼 그러면 감기가 도망가 버려. 그러나 금년 들어서 감기를 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에도 감기 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는 듯 하면 그냥 비타민C 드려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가 도망을 가버리죠. 스스로 내 몸이 나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소망이 없고 절망에 놓여 있을 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들어가서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생명이 살아나고 풍요로움이 주어지고 평안함이 주어지고 거기 약재료가 가니까 건강이 와지고 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에스겔아, 예, 너가 이 강을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강을 들어가 봤더니 1000척을 측량했다는 말은 약 500m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척,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척이니까 한 45cm 내지 50cm 정도 되는데 그저 한 50cm로 보고 500m 들어갔다는 거예요. 500m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에 들어오고 야, 거기에 멈추지 말고 500m 더 들어가 봐. 그래서 500m 더 들어갔더니 물이 무릎에 올라오고 다시 또 1000척을 더 측량하고 들어가 봐라. 들어갔더니 또 물이 허리에 올라오고 다시 1000척을 더 측량하고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물이 충만해서 헤엄할 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신앙의 단계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여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면요, 깡패도 변화되더라고.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요, 실망하고 슬픔에 빠져서 막 낙심에 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소망이 생기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없는 양식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 권력자들이 교회를 얕잡아보고 교회 말살 정책을 써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그런 국가는, 그런 권력은 무너졌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비록 초라하고 교회가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욕먹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누가 세운 거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교회의 존엄성을 얘기한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영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단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고 봤더니, 첫째가 발목의 단계라 그랬어요. 발목 신앙의 단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발목 신앙의 단계.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왔다? 저는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초보 신앙인데요, 교회 다니는 신앙이에요.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배당에 와서 무슨 소리인지, 목사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주일날 안 가면 뭐가 찝찝하고 그래서 그냥 주일날 와요. 와서 앉아서 졸고 있을 망정 그냥 교회는 와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자녀가 자기 엄마를 여기다 차에다 태워다 놓고 그 자녀는 그냥 가더라고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까지 와야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는 오는데 아직까지 변화된 게 없어요. 언어도 변화가 안 됐고 생활도 변화가 안 됐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그냥 교회 있을 때만 예배드리는 것 같고, 나가서는 그냥 옛날 생활로 똑같이 생활해요. 전에도 우리 교인 하나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바로 교회 앞에서 그저 담배를 물고 아이고 참내라고 죽을 뻔했네 이런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러는 사람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담배 안 펴도 감사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를 온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변화가 안 돼도 교회 온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 교회 발목의 신앙인 거예요. 발목 신앙은 교회에서 언제든지 발 뺄 가능성이 많아. 그냥 오기는 오는데 물텀벙 흙텀벙 하다가 언제든지 빠져나가기 쉬운 사람이죠.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은혜야.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와요. 그래도요, 주정만 안 해도 돼. 어떤 부인이 그래. 여보, 제발 술 마셨으면 오지 마. 당신 옆에 가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해. 창피해 죽겠어. 오지 마. 그러면 안 돼. 오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호세아서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준다고 그래서 이슬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 보면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젖어져. 그러다 보면 발목신앙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 집사인데도 여전히 발목신앙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발목신앙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극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주 그냥 녹화를 떠놓고 매일 밤마다 사극 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목장 예배 때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주 사극을 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황공하옵나이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그냥 세상에 아직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세상 노래를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해.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합니다. 외워갖고 부르기, 한 절씩 부르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울어도 못한 애를 외운 거예요. 울어도 못한 애 눈물 많이. 그런데 그걸 부르야 되는데 이분이 딱 쓰더니 아주 유행가를 많이 불러서 울어도 못한 애가 생각이 안 나고 울려고 내가 왔나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직 세상의 것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발목까지 와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깊은 데 가서 착착 뻗어가면서 막 그냥 접영도 하고 막 그냥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개구리 헤엄하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해갖고 아예 가장자리에 매달려가지고 애기들하고 물장구 치고 놀고 있다가 계속 수다만 떨고 나와. 그런데 수영장 가긴 간 거예요. 수영장 가긴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왔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깊은 자리 못 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변화된 거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은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 내 신을 벗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하잖아요. 거기가 한 말이 내가 선 것이 거룩하니까 내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살던 거 벗어버리고 좀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갈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자체도 여러분 은혜라니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세상 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좀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경의 변화라든지 경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못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요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게 되면 아이쿠 하나님 오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만 다녀도 은혜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발목 신앙. 발목. 아 그러더니 하나님이 야 거기까지 있을래? 너 거기 있지 말고 한 번 더 들어가자 더 들어가자. 그 더 들어가가지고 1000척을 더 측량을 하죠. 에스겔서 47장 4절 하반전에 보니까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다. 이거는 이제 무릎신앙이야.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우 나도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무릎과 기도는 그렇게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 같이 시작.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무릎 꿇으면 뭐가 생각나느냐? 기도예요. 에베소 3장 15절에도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뭘 꿇고?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무릎 꿇으면 곧 뭐냐? 기도예요. 기도.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요 그냥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시작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뭔가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 거야. 아 예수님의 가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말이죠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켰다고 말해요. 언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느냐? 기도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참여하지만 아직 기도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맛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무릎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무릎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 이게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막 기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옆 사람이 쳐보느냐 눈을 땡그랗게 두고 그거 쳐다보기 바빠요. 어떤 사람 막 울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한이 많으면 저렇게 울까, 남 흉보기 바빠, 남 간섭하기 바빠요. 이게 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쉬워 보였다는 거야. 그냥 어느 시골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한마디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목사님을 제단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을 넉넉하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흡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니 한마디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은 교인이 면장이 하나 있었는데 면장이 있다가 그랬대. 아 내가 기도해도 더 허겄다, 더 잘하겠다, 더 잘하겠다. 아니 무슨 한마디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니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장한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아이 그럼 면장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서 기도 좀 해봐 그랬더니, 아 그럴까요 그러더래. 근데 정말 수요일 날 와가지고 이 면장 와서 기도를 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헌 얘기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목사님 무슨 월급 그렇게 많이 주냐, 뭐 설교가 대단하다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를 가느라고 장로님이 좀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알았다고, 그 잘난 거 뭐 그러더래. 글쎄 그 잘난 거 수요일날 장로님이 설교로 올라가는데 이분이 동태장사야. 동태사려 하다가 수요일날 갑자기 말이야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올라가서 뭘 설교하냐면 열처녀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설교로 올라가가지고는,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동태사려 했는데 마태복음 해야 되는데 동태복음을 보겠습니다 그런 게 동태복음.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동태복음을 읽는데 설교하려니까 이게 준비가 됐어야지, 이게 설교가 하려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게 생각이 안 나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생활비 많이 드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설교입니다. 유명한 설교. 무슨 설교냐, 목사님 생활비 많이 드립시다. 그게 유명한 설교냐. 나는 남의 볼 때는 쉬워 보이는 거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막 교회에서 어느 날 그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새로 집사가 된 거야. 집사가 되고 나서 목사님 나도 집사 됐어요, 한번 대표기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 허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다음부터 써가지고 오긴 뭐하고 외워갖고 해야 되겠다 써가지고 그냥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저 화장실에 가서도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이신 하나님, 식사기도 하면서도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니까 하도 그 얘기만 하니까 아들이 밥 먹다가 말 그러대. 아빠 왜 그러냐, 아빠 기도 들으면 하나님도 되게 어지럽겠어 그러더래요. 이 엄마 왜 하나님이 어지럽냐 그러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데만 보니까 얼마나 시원기증 나겠냐고. 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했는데 드디어 주일날 예배 들어 온 거예요. 예배 이제 외워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요 앞에 앉은 우리 백경문 권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할머니가 주여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냥 외웠던 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다 꼬여가지고 이분이 막 당황을 하니까 미 앞에 앉은 교인이 주여 주여 그러잖아. 기도가 안 나오니까 안쓰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얘기가 뭐라 그러냐, 아이고 죽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마무리를 짓고 기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끝나고 났더니 그분이 끝나고 와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남이 하기는 쉬워 봐도 내가 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그것도 기도 능력이 오잖아. 그렇게 기도가 잘 돼.
여러분 함부로 남 흉보지만 아버지 100번을 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막히더라도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주여 내가 우리 교인 가고 신방 한번 갔더니 신방 가서요 기도하는데 아버지 주여를 내가 세워봤어. 아버지 주여를 세워보니까 한 40번을 하는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김 집사님 내 가정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신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이고 그래도 은혜가 돼. 그래도 은혜가 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잖아. 주님을 만나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야. 이제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가요 우리를 넘봐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한 말이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들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가 너를 갖고 놀겠다는 거예요.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너의 행복도 뺏어가고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를 청구했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모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이제 주님을 배반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 너가 기도가 없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 사람도 마귀에게 까불려. 그러니까 베드로야 하쯧해든지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저들을 굳게 해줘라 굳게 해줘라.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신자가 되느냐 무릇 신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까? 주일 낮에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갔습니까? 이제 새벽 기도도 여러분 쌓길 바라고 목요일 심야 기도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교회만 다니면요 교회 다니면 생활이 바뀌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생활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생활만 바뀌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서는 뭐냐 허리신앙이야. 허리신앙의 단계 에스겔서 47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왔다? 허리에 올라왔다. 허리가 뭐냐? 허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허리가 고장나면 모든 게 다 고장난 거예요. 저는 허리는 사명이라고 봐요. 허리는 사명.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도하잖아요. 교회 일꾼이 되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기도하는 사람 되고 봉사하는 자 되고 허리의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허리가 건강해야 돼. 군인들도 군대 가면요 이 허리에다 뭘 차냐면 탄띠를 차요. 탄띠를 차면 여기다가 탄창칩을 다 꽂고 여기다 총알 이렇게 뽑는 거 이런 거 다 여기다 하고요. 여기다 저기 수통, 물통도 여기다 다 차고 다녀요. 수류탄도 여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차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완전 여러분들이 교회 사명자들이 뭘 가져야 되냐? 은사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4절에 허리에 뭘 차라느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6장 14절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냥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차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닦였어요. 이게 뭐냐 봉사에 허리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고 나서는 일을 안 해. 내가 집사야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돼요. 수건을 동해야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열심히 해서 땀을 나면 땀이라도 닦을 수 있는 수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시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전도하자 그러면 그냥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수건을 동이고 나도 전도하자 총동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들은 항상 겸손의 허리띠를 떼야 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계속 주세요. 겸손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언제나 남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야. 누가 잘 됐어? 아우, 너무 잘 돼. 그분은 잘 돼야 돼. 이렇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야. 누가 잘 됐어?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야. 이 사람은 안 돼. 이거는.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은 언제나 남을 높여주는 거야.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누구 애가 공부 잘하더라. 아이고, 그래. 잘해야지. 이러면 좋은데. 아이고. 애 조금 공부 잘한다고 아주 얼굴에 꼴값 달고 날아가냐.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안 돼요. 자꾸 남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으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를 찾아가서 붙잡아주고 섬겨주는 거,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비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사명의 허리띠까지 은혜가 오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목에 온 거나 무릎에 온 거나 허리에 와서도 아직 땅에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세상적인 욕망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중요한데 헤엄치는 신앙의 단계예요. 헤엄치는 신앙 단계는 에스겔서 4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여 사람의 능이 못하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이제는 내가 발이 땅에 떨어져서 헤엄할 물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바다 섬에서 자라서 아는데요. 이 바닷가에서 헤엄을 하잖아요. 바닷물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이 파도를 탈 줄 모르고 헤엄하면 계속 물 먹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쫙 올 때 같이 파도를 타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하면 쫙 해야 돼. 그리고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절대 잘한다고 접영이라든지 이런 수영을 해서는 안 돼. 아주 그냥 쫙쫙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는 개헤엄을 해야 돼. 개헤엄. 왜 그러냐면은 바위에 조개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쫙 하고 가다 보면 배가 조개에 쫙 쓸려서 배가 갈라져.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더듬는 거, 이게 더듬는 거. 그래서 저는 섬에 살아서 무슨 수영을 잘하느냐? 개헤엄밖에 못 쳐. 아, 여러분 이것이 다 달라요. 근데 은혜를 받잖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제 깊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이 여기에 차요. 여기 바다에 가면 여기가 심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성령 받으면서 예수의 심장을 가져요. 성령 말씀 빌립보서 1장 5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벌써 사랑이 여기서 넘치기 때문에 누가 아픈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눈물이 나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 흘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아픈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 그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깊이 들어가면 입술까지 들어가잖아, 입술.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이 물을 푹 이러잖아요. 물 들어오지 않도록.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해요. 그러니까 뭐냐, 벌써 입술이 바뀌어지면서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지면서 여기서 은혜스러운 말 할 뿐 아니라 찬송가가 넘쳐요. 찬송가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야. 그러니까 찬송가에 없는 게 없어요. 고통이 오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럼 고통이 벗겨져요. 병든 몸이 날려고 하면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이 찬송가를 불러요. 가난하다,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뭘 불러야 돼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궁핍함을 알고 늘 채워주니까. 찬송가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다고. 내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집 나갔어.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면 얼마나 고생스러워. 그러면 나갈 때마다 그냥 찬송가 불러.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남에 그래. 그럼 남편은 집에서 돌아와 돌아와 이렇게. 찬송가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입술의 찬송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열리냐? 영안이 열려야 돼.
깊이 들어가면 영해. 그러니까 물 속에도 물을 보잖아요. 수영을 하면서 물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 안이 열려야 돼.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저쪽에 강가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수영 시간이었거든. 수영 시간이었는데 우리 교회 여자 교인들이요. 내가 섬놈인데 나를 물먹이겠다고 달려든다. 물먹이겠다고 나를 눌러서 물먹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근데 여러분 물을 안 먹으려고 하면 먹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내가 미리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절대 안 먹습니다. 네.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발목을 잡아 거꾸로 집어넣었어요. 네. 누가 물 먹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 물속에 들어가니까 발이 보여. 여러분 은혜 받잖아? 그러면 내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는 거야. 성경의 스데반 집사 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본다. 지금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시하게 땅의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면 이 절망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열리냐? 영의 귀가 열려요. 영의 귀가.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서 막 귀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지만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린 거야. 여러분들도 여기서 왔을 때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오늘 설교할 때 목사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떤 것을 듣고 사느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십시오.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의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나도 미래를 볼 수 있는 환상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살잖아? 그러면 이 물이 가는 곳마다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항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다 같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세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마을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되살아나고 이 지역이 되살아나고 환경이 되살아나는데 세상에 물고기가 없던 곳에 물고기가 막 생기니 얼마나 수입이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12절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며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바다를 살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달마다 수입이 풍성하게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 성서로부터 오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 그러면은요 이 교회가 약재료가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은 본질은 아니야. 본질은 아니지만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병든 사람도 낫게 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도 성령으로 다 되어지기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도 다 솔솔솔솔 풀려져. 그래 스가랴 4장 6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안 되던 것도 성령 충만하면 부흥이 되더라고요. 아 가난한 사람들도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퇴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대. 이게 무슨 얘기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 같은데 빠지면 뻘은 뻘이야. 교인들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딱 나가면 물 빠지잖아. 세상 가서는 그냥 세상이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다 교회 와서는 찬송가는 부르는데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이게 뭐냐면 진펄과 개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야. 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야? 여기 와서 아, 나 예수 믿어. 교회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조금 길긴 했어. 네, 그러지.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창이랄 헤엄물이 돼가지고 물이 창이라서 이 물이 막 콸콸콸 흘러가게 되면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고
가는 곳마다 뭐든 생산성 있게 모든 게 막 살아나, 사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수입이 막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도 아,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발목에 있는가, 무릎에 있는가, 허리에 있는가, 아니면 창이란가. 내가 사명자면 성령 충만하고 아직까지 기도하지 못한 사람 이번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길 바라고, 우리 가정에 아직 발목에 은혜가 안 온 사람은 열심히 은혜가 와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발목에 은혜가 들어오고, 발목 은혜에서 무릎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허리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깨어라 성도에 한번 힘차게 우리 찬송을 한번 박수치면서, 아이고 숨도 못 쉬고 설계했네. 오늘 이 시간 한번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소리내서 예수님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봅시다. 마음에 응어러진 거 한번 여기다 다 쏟아놓고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 아니면 주여 한번을 크게 질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신앙이 이제 성장하게 하여 주시되,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